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은 자기 지메일 어카운트, 구글 어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먼저 이런 이제 그 자기 어카운트가 나오죠? 자기 어카운트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요 바둑판 모양 있잖아요. 점 아홉 개. 요게 뭐냐면 앱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를 눌러가지고 자, 구글 여기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누르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는 여기 보면 구름 모양이 있죠, 그죠? 구름 모양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예요. 어디엔가는 내 파일이 저장이 돼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얼마까지 용량을 주냐면 15기가까지 공짜로 줘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에 사용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올려야죠, 그럴 때는. 그래서 뉴 해가지고 폴더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폴더 만들 일이 없죠. 파일을 올리죠, 파일. 파일 업로드 또는 폴더 업로드인데 폴더는 만약에 파일이 뭐 1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그러면 그 폴더를 통째로 올리는 걸 말하고요. 근데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파일 업로드 하나만 잘 아셔도 됩니다. 요 파일 업로드 딱 눌러가지고요. 예, 여기에서 제가 요거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업로드 한다. 그럼 이 사진이 여기 이제 올라가죠? 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여기 보면 올라가 있어요, 방금. 그리고 또 올리고 싶으면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서 이번에 이것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쭉 올라갔죠, 그죠? 자, 컨트롤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위치 이렇게 지정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쉬프트, 파워포인트 할 때, 그리고 엑셀 할때 이거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일단 클릭하고요. 일단 클릭하고 여기까지 그냥 쫙 지정하겠다. 여기까지 그냥 한 줄을 다. 그럼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여기 일렬로 쫙 지정이 돼요. 선택이 돼요. 그러면 오픈해서 올리면 차례차례 이제 올라가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폴더는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일이 많아지면 이제 폴더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new 해서 new folder 해가지고 여기에 성막 뭐 이렇게 해주고요. 성막 그림 이렇게 해주자고요. 그림 이렇게 하고 여기 성막 그림이라고 나왔죠? 여기에 폴더가 하나 생겼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직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요건데 여기 마이 드라이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사각형 클릭 자 클릭 하면 이런 게 이제 선택이 돼요. 예. 사진이 많이 올라온 경우에는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성막 그림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딱 놓으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아, 들어갔어요. 보세요. 여기 들어갔고, 자, 이제 마이 드라이브 여기에는 이제 없죠. 이렇게 쓸 때는 이제 뉴 폴더를 만들고, 먼저 파일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뭐 한두 장일 때는 괜찮은데 많아지니까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 폴더 성막 그림 하고 거기에다 사진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한번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걸 공유를 해볼게요. 한두개 정도. 자, 공유. 요렇게 해놓고요. 마우스 쉐어가 나오죠. 쉐어. 쉐어가 나옵니다. 자, 쉐어 누르고, 뭐 지난주에 우리 했습니다. 여기 Add People, 요건 뭐냐면은 이메일 같은 걸쫙 주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이메일로 들어와서 뭐 편집할 수도 있고, 뭐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메일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누구든지 이 링크만 있으면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여기에 이 리스트릭트, 제한 이거를 풀어가지고요. 누구나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자, 그 링크를 가진 사람의 권한. 그 사람이 보고 다운로드만 하게 할 거냐? 편집도 하게 할 거냐? 저는 그냥 편집도 하게 해드릴게요. 뭐 그림은 편집할 일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만, 이게 편집까지 이렇게 해주면요. 그리고 나서 카피 링크를 하고요. 그 왕초보 투고소 방에다가 카톡으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왕초보, 예, 여기 왕초보 투고수. 여기에 제가 링크를 올렸어요. 예,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안 되는 분은 말씀하시고요. 지난주에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한번더 복습하는 거니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자. 이메일 주소 지금 보내드릴게요. 예, 이메일 잠깐만요. 다른 분또 이메일 쉐어하는 것도 또 공부가 되니까 좋아요. 예. 여기서 이메일로 누구에게 보내려면요. 네. 자, 쉐어하고, 네. 에디터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샌드하면 바로 갈 거예요. 예, 샌드. 그리고 한분더 보내야 되겠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샌드 하면요. 여기 뭐 메시지를 써도 되고요. 그냥 보내도 되지. 그냥 보낼게요. 네. 목사님, 왕초보 2 거기로 보내주셨다는 건가요? 왕초보 2. 두고서 그 오픈톡 방에다가 제가 링크 요거 보냈어요. 근데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들어왔어요. 슬라이드, 이 성막 사진. 그러니까 슬라이드 7 성막. 그러면서 성막 네. 사진 들어왔죠? 예, 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오픈해야 되나요? 예. 네, 오픈해도 되고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예.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쓸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올려볼게요. 다른 거. 네. 이거 올릴게요. 이거. 이거 해서 쉐어해서 네, 나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네. 있죠. 여기 하고 그다음에 아, 요거구나. 요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메노라 그림 입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놓고요. 그냥 샌드 하면 받아 지나 보시고요. 두 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네니머스로 여기는 이제 anyone with the link. 누구든지 링크만 가지면 다열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잘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뷰어 대신에 에디터도 할수 있도록. 네. 그래서 카피 링크를 카피해서 제가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왕초보 투고수 방에다가 올릴게요. 네. 목사님, 자. 그 왕초보 이 컴퓨터 강의 카톡방이 있나요? 예, 그 카톡방을 그 가입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네, 아까 그 제가 보내드린 링크 있잖아요? 그게 네. 그 카톡방에 가입하는 그거예요, 그게. 네.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잠깐만. 강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그 오픈톡 그걸 누르면 되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밀번호를 놓고 들어오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요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돼요. 이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또이 링크를 카톡방에다 보내가지고, 그 링크를 가진 분이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공유 기능. 같이 문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편집도 하도록 하는 그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파일이 있어요. 아이드라이브 들어가면 올리는 거는 똑같고요. 지난주하고 여기서 뉴하고 파일 업로드하고 여기서 찾아서 여기 올리면 돼요. 이거 올린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오픈하면 올라가고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죠. 그죠?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자, 같이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재택근무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한 사람은 밴쿠버에 있고 한 사람은 저 뉴욕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저 플로리다 뭐 올랜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서를 같이 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편집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링크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링크를 보내는 거는 아까는 점이 세 개가 있어서 그걸 하면 됐는데 여기는 점 세 개가 없다 그죠? 근데 친절하게도 이게 쉐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쉐어. 지구 모양이 있고 쉐어. 요 쉐어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쉐어를 누르면 아까처럼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anyone with the link 요렇게 딱 이미 얘가 알고 지금 그렇게 해 줬네요. 그럼 자, anyone with the link. 이렇게 하고 자, 편집도 하게 뷰어 그러면 다운로드까지만 되고 편집을 못 해요. 근데 요거는 에디터 딱 해주면 편집자가 돼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카피 링크 해서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편집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출국 준비로 못 들어오시는 분 계시네요. 예. 예, 출국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자, 이제 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오셔서 한번 여기 편집을 해보세요. 뭐 지워도 되고 자기 이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누가 들어오셔서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네요. 네,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있죠. 이메일을 갖고 계신 분은 여기 들어오면 여기 자기 그게 떠요. 이름이 떠서 알 수가 있는데 목사님 카톡 하려니까 그 문서 앱으로 편집하라는 그 말이라는 앱 사용하기를 눌러야 되나요? 예, 앱 사용하기 눌러야 돼요. 처음에 한 번은 앱 사용하기 눌러줘야 돼요. 아, 예. 이제 구글 닥스라는 앱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연필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 연필을 눌러서 그게 편집하겠다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그걸 연필 안 누르면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고 연필을 눌러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편집하는 게 되죠, 그죠? 여기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아무 글자나 찍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여기 넣을 수 있죠. 제가 질문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다 처음에다가 여기.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 나요. 여러분 여기 한번 답 한번 달아보세요. 베들레헴. 네. 근데 누군지 지금 어네니머스로 들어와가지고 요 이름도 좀 적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누가 딴 분 하나 적어주시고 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채팅으로 업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글자 보고 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죠? 이게 뭐 성경부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질문하고 답을 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일본서 들어온 선교사님, 밴쿠버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뭐 한국서 들어온 분, 저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뭐 한국에도 다 도시가 다 다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문하고 답 쓰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은 이대로 놔두면 그냥 자동 저장됩니다. 이거는 자동 저장되고요. 프린트 하려면 여기 있는 프린트 있죠? 여기에 요거 누르면 프린트가 돼요. 요거. 네. 그리고 지금 글씨가 작다. 컴퓨터 화면은 넓은데 그럼 여기에 핏 누르면 이렇게 크게 넓게 되고요. 뭐 다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그 강의를 들으면
이거 쓰는 법도 다 나와요. 뭐 이거 선택하는 방법, 색깔 바꾸는 방법, 어? 이렇게, 그죠? 굵게, 굵게. 또 여기서 폰트도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바꿔주기,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 배우시면 되고, 요거는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하고, 지금 요번 시간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 왔는데, 거기 글씨가 좋은 그림 많아요. 뭐 시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걸 다시 타이핑 하려니까, 아, 이거 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문자만 뽑았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PDF 같은 걸로 누가 보내왔는데, 아, 그거를 내가 문서에다 넣고 싶은데, PDF를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넣고 싶은데, 또 워드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그 일부만 딱 따가지고 딱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지?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나갈게요. 이거 나가고.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사 제자 훈련 코칭 시간에 강순영 목사님이 전도지를 옛날에 어디서 구하신 전도지인데 아주 이 전도지가 괜찮다 그러면서 그걸 올리셨는데 그게 그림으로 돼 있는데요. 아주 그 그림이 뭐랄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요즘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스캔을 했는데 이거 글씨를 뽑아낼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과제를 한번 지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올릴 때 먼저 파일 업로드, 업로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업로드를 어디서 하냐면, 제가 여기다 담아놨어요. 자, 강순영 목사님 전도지. PDF로 보내신 거를 제가 JPG로 그래픽 파일로 변환시켰어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자, 이게 아주 오래된 전도지라 가지고, 너덜너덜해졌죠? 너덜너덜하고, 색깔도 그죠? 이게 뭐 원래 색깔이든지 스캔하면서 이렇게 됐는지 오래돼갖고, 색깔도 이렇게 거뭇거뭇하고, 이것을 과연 글자를 뽑아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글자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가르치시죠. 네,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요 글자를 싹 뽑았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전도지가 너무 여기 영어로 돼 있고 한국말로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다. 요걸 내가 아, 요걸 영어를 지우고 일본말로 넣고 싶은데 아, 이걸 뭐 다 타이핑을 치고 뭐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요 한국말만 싹 따내고 그 위에 영어 대신에 일본말을 딱 넣고 요거 일본 전도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쉽다 그러면 진짜 쉬운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무조건 점색이 있는데 가세요. 그럴 때는 점색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모 액션을 해서 클릭 딱 하면요. 오픈 위드가 나와요. 뭘로 열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구글 닥스로 연다 그러면 끝이에요. 구글 닥스로 열겠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그 그래픽 파일을 구글 닥스 파일로 이제 변환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이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가 벌써 글자를 뽑아놨죠. 그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뽑아놨 거예요. 근데 뽑아놨는데 간혹 이제 오자도 나옵니다. 우리도 읽기 어려운데 얘도 읽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Jesus Christ loves you.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상 없죠? 여기도 예수 믿습니까? 원래 원본에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 이제 일본어 잘하는 분 여기 영어 대신에 일본말 집어넣어도 돼요. 일본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예사마 와 아나타 와 이시테마스. 아나타오? 아나타오 아이시테마스. 아, 예수오 아이시마스? 예, 예수 아이시마스면은 예수 사마와 아, 예수 사마. 네. 와 아나타오. 네. 아나타가 당신이거든요. 예, 예, 예.
사랑이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시데마스. 네. 자, 그렇게 여기다가 일본말로 쓰면 여기 일본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오래된 전도지 이걸 어떻게 살려 쓰겠나. 이거 뭐 다시 인쇄소 맡기고 돈도 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품도 팔아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 딱 올리니까 이렇게 자기가 글자를 다 뽑아주네. 뭐 이거 그냥 좀 고쳐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더 뽑아주는 거 한 번만 더. 네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이거 닫고요. 자, 올리는 것부터 할게요. 이 그럼 이거 먼저 치워버려야 되겠죠? 자, 치우고 이거를. 지우려면 여기서 move 액션에서 remove. remove. 네, 여기서도 이것도 remove 해버릴게요. remove. 그럼 이 지워진 건 어디로 가냐면 여기 트래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는요, 한 달 동안 얘가 보관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실수로 지워도 여기 들어와서 다시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살리려면 move 액션, 더보기, 여기서 리스토어 하면 다시. 근데 여기 delete forever 해버리면 영원히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한 달 뒤에 지가 지우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 다시 살리려면 여기 누르고 리스토어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마이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네, 기본 그 메인이니까, 홈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new 해서 파일 업로드. 자, 강순영 목사님이 이게 어디서 나온 전도지는지는 몰라요. 정체불명 오래된 거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 괜찮아요. 조금 고쳐 쓰면 되겠더라고요. 한 장으로 딱 돼 있고. 자, 이것을 선택하고 오픈하면 여기 업로드가 되죠? 일단 그림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글씨가 있는 그림을 업로드를 해요. 자, 여긴 들어왔죠? 너무너무 쉽다. 어떻게 쉬운가? 여기 점 세 개를 딱 누르면 오픈 위드 열기 있죠? 열기. 열기에서 그냥 구글 닥스로 열겠다. 그러면 얘가 그 그림을 구글 닥스 파일로 변환을 해 가지고 글씨를 쫙 뽑아 주는 거예요. 글씨를. 기가 막히죠, 이거. 이거 그 그림 속에 여기 알아보기도 힘든데 이거 색깔도 뭐 있고 여기 뭐 이 검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가 변환하겠나 싶은데 여기 이렇게 변환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좋네요. 예. 되지요? 되네요. 예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거를 위에 그림은 이제 필요 없죠 이거 지워버려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을 놔두고 교정 볼 때는 필요하고요. 내 교정을 다 봤다면 전부 교정을 다 봤어요. 좀 지워버리고요. 이건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죠? 여기 고칠 거 있으면 좀 고치고요. 별로 고칠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얘가 아주 그걸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글씨를. 그죠? 네, 잘 뽑아냈잖아요, 이거. 요런 거 좀 오자 놨네요. If God calls you인데, 얘가 제시해 주죠? 요거 너 you 아니냐? 요렇게 묻잖아, 이거. you 맞다. 고쳐줬죠? 자기가 자동으로. 요거는 뭐지? 요거는 색깔 좀 바꿔줘야 되겠네. 뭔데? 굉장히, 요거는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Evangelistic Association for Jesus. 예수전도협회라는 뭐 모임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이제 이게 얘가 볼 때는 오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잘못됐다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Evangelistic, 그죠? 요게요. 요 사람이 실수했잖아요, 요거. 진짜 실수했나? 이거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네. 예수전도협회, 그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예수전도협회가 여기 있는데, 이거 틀리게 썼네. 이반젤리스틱. 요즘은 이제 이런 오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얘가 교정을 다 봐주니까. 자, 이분이 이제 뭐 열심히 잘 만드셨는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이반젤리스틱을 그만 잘못했네요.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이게 틀렸다고 얘가 표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요. 너 이반젤리스틱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 이주민, 너 이반젤리스틱을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어이, 맞죠? 이게 스펠이 맞는 거예요. 야, 스펠링 틀린 것까지 고쳐주네. Evangelistic Association for Jesus. 이렇게. 아까 오자 고친 거 어디 있었죠? 요거 YOU를 얘가 막 희미하고 하니까 잘 못 읽어서 요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다 딱 누르면 Did you mean you? 너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오, 맞아. 클릭 딱 하면 딱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잘고 이런 거는 이제 일일이 손을 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손을 보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워드에서 스타일 기능을 좀 알면 요거도 이렇게 한 번에 착착착착 스타일을 딱 맞춰서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한번 제가 강의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이, 네? 이 전도지 이메일로 받아서 연습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이거... 지금 그러면 요 왕초보 도보소 방에다가 요 전도지를 올릴게요. 네. 근데 이메일로 보내, 제가 전화가 너무 오래된 거라 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메일로? 네. 이메일로. 그럼 전체 이메일로 제가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왕초보 도보소 방에도 올릴게요. 만약에 왕초보 투고수 방에 오늘 들어오셨는데 등록 그 용지 안 쓰신 분은 등록 좀 해주시고요. 등록하셔야 어디서 들어온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 제가 강의 수강료는 안 받아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냥 이렇게 배워서 현장에서 쓰시라고 자유롭게 쓰시라고 그냥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 대신에 그래도 어디서 들어온 누구신지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따가 마치고 네. 왕초보 도보소 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러면 한번 실습해보세요. 실습해보시고 네. 다음 주에 이게 변환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주 더 이걸 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되잖아요. 네, 목사님 그 실습할 수 있는 거가 다른 것도 가지고 계시면 네. 네. 한번 뭐 성경 구절 뭐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한 개 정도만 네, 네. 한번 저기 멋있는 그림 위에 시가 한 편 있든지 뭐 성경 구절이 있든지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구해 가지고 또 샘플로 그러니까 이 네. 선생을 하려면 이게 샘플도 여기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보내 주세요. 닭. 예? 목사님 집에 댁에 있는 닭 보내주시라고 닭 사진 찍어서 아 닭 사진 보내드릴까요? 예. 아 예 닭 재밌어요. 요거 저지먼트 요거도 틀렸다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이를 빼야 돼요. 네, 예,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이게 왜 틀렸지? 근데 여기 예.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요 이를 빼라고 나와요. 아 우리 김은석 예. 선교사님 영어 잘하시네. 이 빼는 거 대본 아시네. 나이를 안 드신 것 같아요. 예, 연세를 안 드신 것 같아요. 딱 고쳐졌죠, 그죠? 네. 네. 이런 거는 뭐냐 하면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요, 맞춤법이 틀린 건 아닌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네? 벗, 네. 갓. 여기 벗 다음에 컷 맞춘 게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꼭 틀린 건 아닌데, 왜 난데없이 컷말을 쳤냐. 크라이스트 투 테이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 이것도 보면, 크라이스트, 이건 차라리 여기에 컷말을 치고, 이렇게 하라. 그렇죠. 문법이 좀 이상하죠. 네, 그래. 요건 좀 이상하다.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네. 이상하다. 이런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고요. 네.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거는, 이건 틀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어로도 썼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해가지고 전했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오자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네. 막, 이렇게 이게 오자 내면서 뭐, 이게, 복음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정확하게 이것도 정확하게 못 쓰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착착착 고쳐가지고 착 보내면 참 예수 믿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보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 문제를 한 두 개 정도 보내드릴까요? 지금 이 전도지 보내드리고 또 다른 것 하나 한두 개 더 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요거 변환하는 거 한 번 더 하고. 요거 네. 괜찮아 보이죠? 요렇게 아주 네. 변환한 것도 쉽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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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가지고 아니면 그 카메라로 사진 찍어 가지고요. 그냥 네. 요렇게 구글 닥스로 바꾸면 그냥 쫙 지가 바꿔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 네, 좋습니다. 네.